예,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스페이스십,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을 그래서 이 우주선이 1초간 숨었다가 1초간 기다렸다가 그리고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드는 거예요. Create clone oneself, 그죠? 그런 다음에 클론이 만들어지게 되면 만들어질 때마다 모습을 나타내고 0과 1 사이에 뭔가를 선택을 해요. 0을 선택하거나 1을 선택하거나 컴퓨터가 알아서 선택하겠죠. 홀짝입니다. 홀짝. 홀을 선택, 홀을 할 수도 있고 짝을 낼 수도 있어요. 컴퓨터가 어쨌거나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1이면은 그때는 x값을 마이너스 240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x값을 240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홀이면은 마이너스 240, 짝이면은 24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임의의 장소로 1초간에 걸쳐서 글라이드를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지우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해서 우리가 여기 그림 들어가서 먼저 그림을 하나 운석이라고 하는 것 아니죠 스페이스십이죠 스페이스십이라는 것을 하나 그림을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림은 예쁘게 한번 그려보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쓰고 그전에 화면 좀 키워야 되겠네 동그라미를 써서 요렇게 맞아 요렇게 만들고 그 위에다가 또 다른 걸 하나 씌우면은 좀더 그럴듯할 것 같아요 지우고 자,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다시 또 하나 위에다 씌우죠. 요렇게. 그러니까 뭔가 우주선 같나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주선이에요. 우주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주선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 우주선 이름은 스페이스십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페이스십 해주고 됐죠. 그런 다음에 처음에 얘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숨겨놓죠. 처음에 클릭했을 때는 룩 해서 숨겨놓고 그리고 얘가 뭐로 그러니까 클론으로 시작할 때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포에버 해서 계속해서 포에버 매 1초마다 그죠? 1초간 기다렸다가 1초가 지나면은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create clone myself 된. 자, 이렇게 되겠죠? 1초 동안 기다렸다가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고, 그러면 그 클론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 클론은 어떤 동작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느냐니까, 먼저 오퍼레이터에서 홀짝입니다. 홀이거나 짝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내는 거예요. 그거는 제로거나 1이거나. 그죠? 클릭하면은, 어떨 때는 홀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짝이고, 이거는 홀이고,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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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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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이 많이 나오네요. 짝, 홀, 짝, 이렇게 홀짝입니다. 또 짝이고. 자, 그래서 홀이거나 짝이거나 해서 얘가 만약에 홀이 나오면은 뭘 어떻게 하고 짝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홀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컨트롤에서 if then else를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얘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홀이 나왔다.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x 값을 어떻게 하나요? 240 혹은 마이너스 240둘 중에 하나로 하면 됩니다. 240 혹은 마이너스 240 해서 복사를 해서 듀플리케이트해서 그렇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1이 나오면은 x 값을 240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240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x 값을 결정해 준 다음에 1초간에 걸쳐서 글라이드입니다. 글라이드에서 어디로 하느냐니까 랜덤한 포지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죠.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아무 곳이나 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는 딜리트합니다. 어디 갔나요? 딜리트. 컨트롤 들어가서 쭉 밑에 보시면 딜리트 디스 클론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동작하는지 볼까요? 그래서 자, 1초마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랜덤하게 날아다니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거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레이저를 쏠 거잖아요. 빔을 쏠 거죠. 빔을 쏘는데 빔을 만났을 때 얘는 사라져야 될거 아니에요. When I start as a clone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빔과 만난다. 빔과 만나면은 0.1초간 있다가 delete this clone 하는 겁니다. 0.1초간 있다가 사라져도 되고 그냥 사라져도 돼요. 그냥 사라지는 걸로 하죠. Delete this clone.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When I start as a clone. 그죠?
원어 시작할 때 그래서 이것도 if 문장들 해야 되겠죠? if입니다. if인데 그냥 if가 아니라 forever 계속해서 if 문장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sensing 타칭이죠? 타칭 누구예요? 빔이죠, 빔. 빔을 만난다면 그때 얘는 사라지는 겁니다. delete this clone 할게요. 그냥 사라지면 그렇고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도록 하죠. start sound pop 소리를 내고 그런 다음에 delete this clone 이렇게 해보죠. 자, 동작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코드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소리 나고 됐네. 그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장애물을 이제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장애물 추가할 것이 아스테로이드라는 걸 추가할 겁니다. 아스테로이드는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가 처음에 숨어 있다가 2초 동안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얘도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요. 그죠? 클론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클론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X 값을 마이너스 200에서 200 사이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wait until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느냐니까 레이저와의 이 아스테로이드 운석과의 거리가 300보다 작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300은 뭐 그림을 그리기에 따라서 달라요. 어쨌거나 repeat until touching edge 그런 다음에 만약에 300만큼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엣지에 닿을 때까지 뭘 반복하느냐니까 y를 15씩 바꿔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해가지고 여러분 쉽게 이해가 안될 거예요. 먼저 아스테로이드 하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아스테로이드 좀 크기를 키우고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색상은 무슨 색깔로 할까요? 요 색깔로 할까요? 요 색깔로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요걸 해서 좀 울퉁불퉁하게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렇게 만들고 자 이게 운석 덩어리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운석 덩어리입니다. 운석 덩어리 같나요? 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좀더 리얼한 느낌이 들게끔 요렇게 좀 줬어. 아닙니다. 다시 원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줄까요? 요렇게 해서 얘도 또 아무리 그려도 별로 운석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어쨌거나 이게 운석이라고 하죠.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바위 덩어리예요. 얘와 이제 얘의 그리 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디스턴스가 있나요? 센싱에 보시면은 디스턴스가 있죠. 디스턴스 투 레이저까지의 거리. 클릭해 보시면 현재 327입니다. 얘를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하니까 디스턴스가 326이에요. 어쨌거나 좀더 올리면은 이제 340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340 정도, 345 정도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나을 겁니다. 자, 컨트롤 만약에 if then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가져와서 무엇보다 작다죠? 350보다 작다. 350. 350보다 작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얘를 레이저를 왔다 갔다 할거 아니에요? 근데 공중에 떠 있다가 얘랑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거리가 되었을 때, 그때 어떤 동작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동작하냐니까 떨어져 내리겠다는 겁니다. 레이저를 향해서. 그죠? 떨어져 내리는 동작이 뭐예요? y 값을 바꿔주는 거죠. change y by 마이너스 15.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if 문장을 해줄 수도 있지만은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니까 wait until입니다. 컨트롤 들어가서 wait until. wait until 가져오고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repeat until 넣어주는 거예요. 뭘 하느냐니까 repeat until 마이너스 15까지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니까 터칭
센치 들어서 터칭 엣지. 엣지예요. 엣지는 뭘 말하죠? 엣지는 천장이나 왼쪽 벽이나 오른쪽 벽이나 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바닥이 되겠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바닥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y 값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닥이 닿을 때쯤 되면은 얘는 딜리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들어가서 딜리트 디스클론 요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볼까요? 이제 이벤트 when 클릭 요렇게 하면은 if 문장을 썼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간단하고 짧게 우리가 원하는 바의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죠. 자, 볼까요? 해서 이거 바로 떨어져 버렸네. 잠깐만. 바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처음에 when 클릭트 했을 때 어디로 간다고 할까요? 처음에 랜덤한 포지션으로 가야 됩니다. x 값을 200에서 operate pick random 마이너스 200과 200 사이의 값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값이냐니까 x 값입니다. set x. set x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00이면 여기 이 정도 될거 아니에요? 이 사이에 랜덤한 값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2초 정도 기다렸어 하는 겁니다. 2초 정도 기다렸어. 밑에 둘까요? 위에 둘까요?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의 클론을 만들어라 말이에요. 컨트롤 들어서 create clone of myself를 하는 겁니다. 하고 되겠네. 그리고 얘는 클론이 됐을 때, 그죠? 클론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동작을 하라고 두 개를 이제 분리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 과정은 계속 반복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forever. forever 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얘 모습이 보이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숨겨두겠죠. hide 숨겨두겠죠. 숨기는 것이 hide이고 그리고 클론이 만들어졌을 때는 얘는 이제 나타나야 될거 아니에요. show 해주는 겁니다. 전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해되시나요?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starts clone 했을 때 show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 다음에 x 값을 랜덤하게 pick random 마이너스 200과 200 사이 값을 해서 어딘가 랜덤하게 나타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떨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wait until distance raised to 300. 지금 우리는 350으로 할게요. 350보다 작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레이즈가 운수 가까이 온단 말입니다. 그때 뭘 하느냐니까 엣지에 닿을 때까지 y 값을 바꿔줌으로 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죠? 그 사이에 turn 15 degrees 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turn 모션 들어서 turn 15 degree 이것을 계속해서 바꿔줄 거예요. 여기다 넣어주면 그럼 운석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겠죠. 볼까요? 자, 있고 잡고 우주선도 맞추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뭐예요? 이 클론이 만들어져서 create 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어요. 350까지 작아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350까지 작아지는 시점이 없단 말이죠. 400으로 한번 높여놔줄게요. 400. 그죠? 그런 다음에 show 이렇게 되겠네요. show를 이렇게 중간점 넣어보죠. 중간점 넣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지금 애스트로이드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코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같이 한번 진행을 뭔가 버그가 있겠죠. 뭔가 버그가 있으니까 여기 운석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안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릴게요.